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흑석 심야식당. 어서오세요. 다리 차서 기우는 시간, 당신의 하루가 쉬어가는 곳, 흑석 심야식당입니다. 저는 이곳의 주인이자 여러분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는 요리사 김범준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일에 시달리고 사람에 취이고 오늘도 역시 힘든 하루였나봐요. 저한텐 티 나도 괜찮아요.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말 못할 고민이나 이야기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저랑 이야기 나누다 보면 당신 마음속 그 고민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러고 보니 저녁 6시, 슬슬 배가 고플 시간이네요. 그럼 오늘은 당신 이야기 한번 들려줄래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당신의 오늘. 아, 저도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시험만 끝나면 지난 시험 기간 동안 고생한 저에게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못 봤던 드라마도 몰아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잠도 오래 자면서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또 시험 기간에 바뀐 밤낮을 되돌리기보다는 그 시간을 핸드폰을 하면서 보내다가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손님도 그러신 적 있다고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현자타임이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음 시험에 지장을 주고 또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를 하고 시험이 끝나면 다시 게을러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죠. 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험이 끝나고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봤어요.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읽어본다던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본다던가 뜨개질과 같은 새로운 취미활동을 시작해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무언가를 목표해보니까 덜 게을러지고 조금은 더 알찬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도 좋더라고요. 우리 손님을 위한 요리가 방금 떠올랐어요. 여기 앉아서 이것 좀 잠깐 보고 계실래요? 같이 볼래요? 흑석 심야극장. 아, 시험 끝났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제 뭐 하지? 넷플릭스 한번 들어가 볼까? 나의 아저씨? 이거 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시작해 볼까? 나 시험 끝나면 책 한 권 사서 읽으려고 했지. 아, 귀찮은데. 오늘 나의 아저씨 보고 내일 사러 갈까? 아니 아니야, 약속한 대로 서점 가자. 뭐 읽지?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준 작가님 책이네. 한번 읽어볼까? 제 1장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 책 좀 끌리는데? 이거 사가야겠다. 시작하기까지는 너무 어렵지만 한번 딱 마음먹고 계획했던 일을 계획대로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보람은 생각보다 훨씬 클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뭔가를 하나 목표로 잡고 실행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힐링푸드. 매일매일 주방장이 당신만을 위한 요리를 준비하는 흑석 심야식당.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투움바 파스타입니다. 사실 투움바 파스타는 집에서 쉽게 해드실 수 있는데요. 봉지라면, 양파, 칵테일 새우, 버터, 우유, 슬라이스 치즈만 있으면 준비 끝.
원래 투움바 파스타는 새우를 양념하고 소스를 숙성시켜야 해서 준비 과정이 까다로운 파스타 종류 중 하나인데요. 이를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예전에 화제가 되었었죠. 면을 우선 2분 정도만 삶아주고 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준비한 양파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양파가 반투명해질 때쯤 해동된 새우를 넣고 우유를 250ml 부어줍니다. 이때 우유가 아니라 생크림이나 휘핑크림을 사용해주시면 더 풍미있어진답니다. 그런 다음 라면 스푼은 절반만 넣고 슬라이스 치즈를 넣고 녹여주면 투움바 소스 준비 끝! 그 다음 미리 삶아둔 면을 넣고 면에 소스가 배어들 만큼만 같이 볶아주면 간단 투움바 파스타 완성! 다음에 집에서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때요? 새로운 취미로 요리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당신의 하루가 쉬어가는 곳, 흑석 심야식당.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음식값은 안 주셔도 돼요. 마음속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나눠주신 거로 충분합니다. 대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손님들의 다양한 경험이 저희 가게를 더욱 가치 있게 하거든요. 이제 저희 가게 마감할 시간입니다. 화요일 저녁 6시면 항상 열려 있으니까 또 방문해 주세요. 오늘도 흑석 심야식당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요리사 김범준이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루도 수고했어요. 흑석 심야식당."지금까지 제작의 이면주, 기술의 유동재, 진행의 김범준이었습니다. 특별 출연해주실 류혜인 하부님, 감사드립니다.